행인 음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행인 음료 만드는 방법, 행인 음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다섯 가지 치질을 치료한다. 하열이 멎지 않고 사지가 쇠약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행인 도냥을 껍질을 벗기고 부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곱게 갈아 물을 물에 담근다. 맵쌀 내옥을 같이 섞어 끓여서 미음을 만든다. 공복에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행인 도냥을 껍질을 벗기고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곱게 갈아 물에 담근다. 2. 맵쌀 내홉을 같이 섞어 끓여서 미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